두 번째 판 다시 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망이 걸렸네. 아 이런 세상에.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캠 방송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채팅창이 있죠. 게임을 채팅창처럼 켜놓고 제 캠을 지금 여러분들 게임 화면처럼 켜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원할 테니까. 그거는 게임 BJ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게임을 크게 켜놓고 게임하는 게임 BJ로 남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가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별아 짜장면 좀 시켜 그래서 짜장면 시켜드리잖아. 그러면 항상 엄마가 나갈 때는 짜장면 두 개 시키면 만 원을 받으시는데 내가 나가면 9천 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연예인 DC. 아 얼굴만 보고 연예계 종사하는구나 하고 자꾸 연예인 DC를 해주는 거예요. 어? 진짜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이유밖에 없더라고. 왜 내가 나가면 9천원을 받으실까? 어? 어? 그리고 내가 예전에 화곡역을 지나갈 때 일이야. 화곡역을 지나가는데 글쎄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물려주기 힘들다는 선뜻 물려주지 못하다는 물티슈를 글쎄 어떤 아주머니가 공짜로 주시더라고 아무 말 없이. 그때 생각했지. 와 얼굴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구나. 나는 그때 좀 내 옆에 빈손으로 있던 친구에게 미안했어. 그 뒤로는 그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았어. 어 좋아 좋아. 뭐라고? 좀 씻으래 전단지. 형 김포 사시나요? 뻥쟁이네 진짜. 다음 환자 이 형 좀 짠하네. 저한테 그런 말들 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산시장 돌아다니지 마세요. 수산시장 가자마자 거기 계신 주인분들이 어머어머 이보게 옆집 김씨 저기 오징어가 탈출해서 하면서 바로 수조에 담궈져가지고 3일 동안 집에 못 가다가 말을 딱 아줌마 저 오징어 아니에요. 뭐야 말을 안 해? 오 오징어가 아니고 사람인가? 그렇게 3일간 수조에서 생활하지 마시고 절대 수산시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좋아 이대로 가면 되겠구만. 미드라이더들은 특성이 비슷해서 참 마음에 들어. 그 점이 가자. 해물이 맛있또님께서 별풍선 100국의 선물을. 아이고 맛있또님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또님께서 별풍선 100국의 선물을 와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아케이드 아리 해주세요 해물님. 아케이드 아리 안 샀는데 이거지. 잠겨있어요. 잠겨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을 향한 여성분들의 마음처럼 잠겨있기 때문에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불려우 아리로 갈게요. 불려우 아리로. 송군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좋아. 이거 다시 한번 큐를 잡을 기회를 얻었군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만 상처 주세요. 걱정하지 마 친구야.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외모를 가꾸지 않다 보니까 뭐 안경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네가 매력적으로 너의 매력이 뭔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대학교에 가면은 너도 막 옷을 좋은 거 입고 막 사복 이렇게 막 멋지게 너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고 막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하면은 너의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의 모습은 180도 틀려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아니야 180도보다 더 돌아야 돼. 360도 바뀌는 친구들이 많아. 그대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학교 때 가서 괜히 멋진 남자인 척하고 막 나는 멋진 남자 여자애들과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자애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멀리서 지켜볼 뿐 이런 개수작 부리지 마. 어? 그럼 여자친구 평생 못 사귄다. 어떻게든 인연을 만나겠지. 남자애들과 놀다 보면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놀게 돼가지고 어?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그걸 못 사귀어. 절대 못 사귄다. 어떻게든 초반에 멋지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색하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점심도 한 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신입생분들을 노리는 선배들이 진짜 많아. 한 대학교 입학하고 한 달 안에 3분의 1은 남자친구가 다 선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은 네가 바로 이렇게 대시를 해가지고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길 바란다 친구야. 오케이? 형은 일단 정글 가가지고 나의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자. 이상 솔로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말했던 그 뒤에서 멋진 남자인 척하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아요. 내가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입장인 거예요. 멍뚜기님 별풍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성공만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줄 수가 없어. 왜냐? 난 성공만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성공을 하는 비결을 말해줄 수 있지만 실패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 뭐 이런 종합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없어. 하지만 실패를 해본 사람은 모든 전반적인 종합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가 있지. 멍또기님 별풍선의 선물 감사합니다. 좋아. 여러분 대학가도 안 생길 놈은 안 생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생긴 놈이지 안 생길 놈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마. 잡혀갈 수도 있어. 진심을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그분이 충분히 알아보시고 어떠한 그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믿으세요. 망토기님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용기지. 용기. 용기 있게 다가가라.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 갔을 때 막 여자친구 사귈 생각도 없었어. 그 왜냐면은 대학교는 고등학교의 연장이고 고등학교보다 깊은 학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난 대학교가 진짜 설레였거든. 얼마나 고등학교 때와 다른 수업이 날 기다릴까? 얼마나 나 자신을 자극하는 많은 수업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 사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공부는 왜 못했나요? 그런 잡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 공부할 때 그런 잡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지. 남들 공부할 땐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정글로 갈지. 샤코 오랜만에 샤코로 갑니다. 아직도 저는 샤코 전문 특성과 전문 룬을 가지고 있는 하드 샤코 유저입니다. 저의 샤코는 잘한다고 소문이 난 적이 없어요. 그게 웬 줄 아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모두 죽었거든. 제가 바로 최고의 암살자 샤코 보여드리죠. 가자. 망토기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샤코는 이 흡혈기도 좋지만 이게 더 좋아. 타고난 재능. 얘는 왜냐면은 제가 룬도 보시다시피 AP와 AD룬이 섞여있어요. 공성룬도 6.8% 공격력 12에 주문력 11 방어력 8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샤코 같은 경우에는 AD도 강하지만 AP도 강해서 룬하고 특성으로 초반에 더 힘을 줘야지 초반에 킬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정글에서 만나도 적을 1대1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초반에 좀 초반을 기점으로 하는 룬을 드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초반에 아무리 잘 파밍해도 킬 안 먹고 막 그냥 정글만 돌아서는 샤코는 답이 안 나와. 샤코는 초반에 킬 먹고 엄청나게 강력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으로 아이템으로 적을 찍어 눌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챔프야. 후반에 특히 어려워지는 챔프이기 때문에 초반에 한 5킬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5킬은 가자. 오케이, 앨리스구만. 어? 앨리스구만. 좋았어. 해물이 형! 나 입대 4일 남았는데 가기 전에 꼭 저격한다! 군대 가서 임마! 어? 네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되기 싫으면 하지마 이 녀석아. 어? 군대 4일 남았으면 가족하고 보낼 시간도 모자라는데 저격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해? 그건 안 될 일이다. 형이 윤호할 수 없다. 어? 형이 윤호할 수 없어. 해물이 형 PPAP 해주세요. PPAP가 뭔데? 뭔데 맨날 방송해가지고 PPAP 해달라는 거야? 유튜브 한번 쳐볼까? 이거야? 이게 PPAP야? 이거? 이거야? 한번 볼까 뭔지? PPAP 이게 뭐길래 그래? 이 아저씨가 누군데? I have a pen. 해가지고. I have a apple. 애플. 합친 뭔데? Apple pen. 애플 pen? I have a pen. <pen? 웃음> I have a pen. 맞습니다. 바로 팬분들 팬과 준시스템이 합쳐지면 피지컬 폭발. 이런 시너지를 가진 준시스템 컴퓨터이기 때문에 해물이의 팬분이랑 무조건 준시스템과의 궁합이 명품 궁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시스템 구매하셔서 피지컬 폭발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에도 준시스템 구매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인증을 통해서 준시스템에서 이벤트하는 30억원의 킥백 그리고 3만원권의 무선상품 이벤트 그리고 해머리가 하는 월 10분에게 드리는 5만원권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물파전이었습니다. 후실거리면 어떨 소냐. 난 준시스템 쓰는 도다. 컴퓨터 일이 저울진데 어찌 캐리 맘껏 안하리요. 영미 선미 이민들도 준시스템을 쓰거늘 안 쓰는 사람들 어이 밝고 준시스템 꼭 그리하고 우리 땅 준시스템 사고 그 안에서 회사를 가라니 정량 있는 힘껏 일하며 다음 달엔 꼭 살이 오다. Yeah. 오오 내리언들이 뿌뿌뿌뿌 빠빠빠빠 뿌뿌뿌 빠오. 좋아. 아니요, 제가 글쎄 뭐 이런 뭐 CM송을 불러달라고도 안 했는데 누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녹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아했죠. 벙쳤어요 순간. 근데 한별이가 준 시스템을 사용한 뒤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안 하고는 못 배기겠대요. 그래서 노래가 불러 이런 노래를 누나가 알아서 가사도 지어와서 누나가 알아서 부른 거예요. 준 시스템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었죠. 저희 누나를 준 시스템은 바꿨어요. 좋아. 이 새를 먹을 건데요. 아, 이 자식이 내가 자코인데 장난하나. 자식이 내가 자코인데 지금 감히 에코를 겁박하고 핍박해? 이 녀석. 마나가 없군. 이번 인생은 망했어. 일단 블루부터 먹자. 마나가 없을 땐 1차원적인 생각. 블루를 먹자. 가자.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나를 다른 고차원으로 보내주겠지. 좋아.
뒤를 공격해야 돼. 뒤를. 지금은 어때? 뒤에서 맞아야 아프니까. 좋아. Q는 아껴두세요. 왜냐면 제가 아까 미드에서 모습을 드러낸 걸 보고 앨리스가 사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Q가 없다면 저는 빠져나갈 곳이 빠져나갈 스킬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땅에 몸을 누일 수밖에 없겠죠. 자, 미드 라인이 살아있던 미드 가진 게 좋은데 일단 뭐 갱갈 라인이 없기 때문에 바위계를 먹으면서 다음 갱 루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까는 건 바위계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오는 앨리스를 한번 막아서 제가 바위계를 원활히 먹으려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 자, 일단 레벨업하기 가장 좋다는 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 들어가서. 아쉽네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우리 골드들이 가장 방심하는 게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바로 이 타이밍이죠. 빠생 안녕. 우리 골드들이 가장 방심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 한번 갱을 왔다가 이번에 갱을 왔으니 2분 정도는 안 오겠지? 오케이, 프리파밍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적을 섬멸할 찬스죠. 좋아. 자, 이걸 맞아줍니다. 맞아주고 와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뒤로 빠져주면서 막타! 여기서 이 파색! 이런 식으로. 아, 그 다음에 에코한테 합당한 설명을 해줘야죠. 제가 죽는 위기라 양보를 못했네요. 지속류. 좋아. 노노.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지. 애송이 녀석. 정확히 걸려들었구만.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히. 좋습니다. 완벽히 저의 팀으로 만들죠. 아이고, DM범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DM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통큰 팬클럽은 현재 30일고 킥비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킥비 꼭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그래서 이걸로 앨리스가 저한테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카정올 수도 있어. 이씨 자꾸 너의 몬스터라도 다 전멸시켜버리겠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먹어줍니다. 멍똥이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뒤에서 공격한 뒤에서. 와, 오레벨이야? 오, 세상에. 바도둑 닌게님, 밥도둑 닌게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멍똥이님 또 별풍선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와, 레벨링 엄청 잘 됐다. 세상에. 좋아, 집에 가자. 1276원. 아니 뭔 소리야. 500원이나 깎았어 왜. 1773원. 세상에. 아이고, 멍똥이님께서 별풍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0개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템. 이거 아템. 빨간 거예요? 노란 거예요? 이거 아템. 에? 아, 왜 웃어요? 빨간 거예요? 노란 거예요? 아, 다섯 개 쏠라다가 50개 샀어요? 와, 진짜. 어? 바보. 숫자 바보가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바보로 구만. 감사합니다. 빨간 거야? 알았어. 그럼 빨간 거 살게. 감사합니다. 가자. 콕콕콕. 지금은 어때? 어, 탑에 앨리스. 오, 살았다. 좋았어. 개굿. 이러면 이거 앨리스 정글을 다 털어먹어야겠구만. 이 친구가 이거 감히 탑갱을까? 탑을 괴롭힌다면 난 너의 정글을 괴롭혀줄지. 자, 탑은 갱갈. 아, 바텀은 갱갈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바위계를 어차피 얘가 탑에 있기 때문에 바위계를 먹을 아, 시간은 이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저게 두꺼비부터. 와, 나랑 똑같은 작전으로 성공을 시켰네. 어? 한번 왔던 정글러는 다시 안 올 거라는 생각을, 몇 분 동안 안 올 거라는 생각을 라이너들이 갖기 때문에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해가지고 앨리스가 또다시 갱을 방문하면서 리븐을 잡아냈구만. 이런 세상에. 저거에 걸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거 먹어주고요. 늑대 한 마리는 남겨두죠. 희귀종이기 때문에 멸종시키면 안됩니다. 좋았어. 이렇게 자연을 안배하는. 좋습니다. 고맙다면 여기까지 따라와서 늑대가 손톱으로 인사를 해주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 빠르게 빼먹죠. 블루 빠르게 빼먹고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 아주 좋아.
오케이 따라가라. 그렇지. 오케이 와딩 하나 해주고요. 이쪽으로 적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타 찌르는 타이밍에 바로 큐 써서 빠져나가줍니다. 좋습니다. 적팀을 완벽히 아수라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막 정글러와 미드라이너가 막 본인의 포지션도 헷갈리고 있죠. 어 뭐야 정신없어. 좋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와딩 하나 하죠. 좋아 솔은 그때도 아까도 플래시가 바로 빠졌었는데 라인이 계속 밀려져 있어서 갱 타이밍이 안 나왔어. 이번에 아 이거 또 투 스펠이다. 어? 저거네 생존형 스펠이네. 이 친구 이거 잡기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걸 달라고? 왜 먹어 이거를? KDA로 보나 피지컬로 보나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양보심이 많은 해물 샤코 블루를 양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 아니겠습니까? 좋아. 동방 예의지국에선 잘하는 샤코가 미드라이너에게 블루를 양보하는 거 흔한 일이죠. 좋아. 일본인이 이것을 본다면 어? 하면서 아 놀랄 일이군요. 좋아. 아 하지마 만화 없음 만화가 없는데 싸우는 것은 돈이 없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 거랑 같은 거임. 좋아 집으로 가자.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집에 가서 아템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핑크하드 하나 사고 이제 드래곤을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핑크하드 하나 사서 드래곤을 먹을 준비를 차차 합시다. 가자 꼬꼬꼬. 다음 장난감은 너야. 바텀에 지금 갱 가면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바텀 한번 가볼까? CS가 76개 케이틀린이 60개. 약간 바텀은 밀리고 있네 우리 팀이. 그럼 내가 풀어줘야지. 이거 앞갱으로 가면 실패인데 이즈리얼이 희대의 사기 스킬 비전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앞갱 가면 실패인데 일단 가보자. 오 대박. 여기서 궁극기를 딱 이걸로 피한 다음에 여기서 가짜인 적막해. 가짜인 적. 아 좋아. 아 못 잡아. 아 개이거 좋아 이거 빠진다면 개이득이야. 빠지기만 하면 개이득이야. 좋았어. 내 곁으로 왔구나. 잘았다 나미. 너만 빠지면 돼. 쟤 만화 없어. 페이퍼 무빙으로. 아하 이런 세상에. 에코님이 같이 내려와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네. 에코님 내려와서 이즈리얼도 잡고 이거 아우 렐리온 솔까지 잡았을 때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가자 꼬꼬꼬. 지금은 낫대. 아 자살을 선택하나니. 오 뭐야.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무빙을 왜 둘 다 저렇게 하나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막 객관적인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니 아우렐리온 솔에 W 하면 오히려 아우렐리온 솔에게 다가가서 만화가 없으니 W를 피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할 테지만 여기서 딱 피하는 척하면서 맞으세요. 이러면 앨리스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공포에 떨고 있겠지? 이때 바로 힘을 쓰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앨리스의 심리를 완벽히 이해해서 어차피 제가 Q로 적의 이 스킬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 굉장히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맞아도 안 맞은 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제가 Q를 써서 앨리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레드가 있다면 금상첨화인데요. 아 레드가 없네. 그러면 다른 거라도 털고 가자. 칼날부리. 날아간다. 야. 좋아. 핑은 항상 바텀의 컨디션을 보고 쳐줘야 돼요. 바텀이 막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막 핑 때문에 예민한 상황에서는 그때 퇴각 핑은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텀의 컨디션을 보고 핑을 쳐줘야 됩니다. 퇴각 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간다 핑을 할 것인지. 만약 바텀이 조금 예민하다 그때는 부드러운 핑의 대명사인 간다 핑으로 찍어주죠. 간다 핑. 그럼 충분히 아우렐리온 소리 오고 있음을 그걸로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주세요. 이거 딱 하고 이거 딱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여기서 알로 딱 피하면서 바로 갱각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갱각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개피기 때문에 못 온다고 생각을 하겠지? 판단이 좋군. 못 간다.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얘는 제가 피가 1이어도 얘를 이겼어요. 그때 저 느꼈죠. 내가 강하구나. 야 싸워봐. 어? 저의 카리스마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피가 없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바에겐 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에 짓눌려서. 좋아 좋아. 초식동물 팬에 코끼리도 초식동물이거든요. 슬? 좋아 집에 가자. 1500원 돈 짱 많다. 이거 사야지. 스태틱에 단 거 치명탄 필수지. 아 이쯤에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굶주린 히드라부터 갈지. 근데 히드라는 치명타가 안 달렸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 샤코라는 챔피언 자체가 Q스킬에 치명타가 100%로 묻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치명타 템을 초반에 안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샤코 같은 경우에 초반에 치명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속에 빠른 공속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평타를 하면서 치명타는 금상첨화로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태틱 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고생 많은 신민님 별표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좋아. 일단 레드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아 이 친구는? 자 일로 피해버리고. 자 여기서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안 맞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딱 꺼주고 하다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심리적으로만 계속 못 가게 왔다 갔다 하게 아우렐리온 돌이 복잡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에코의 발밑에 에코가 아우렐리온 돌 잡았는데 블루가 없죠. 그렇다는 것은 적 블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맵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해물이 현명한 판단으로 레드로 달려줍니다. 레드로. 레드는 있을 수밖에 없지 지금. 레드로 가자. 레드로. 레드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헛걸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와드를 해보고 잘로 끌고 와서. 자 잘큰 샤코의 전유물 뒤에서 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레드를 잡아줍니다. 오케이 좋아. 에코님 블루 드세요. 레드야! 빠식! 아 좋았다. 다행이야. 제가 이제 레드로 먹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레드야라고 강력하게 외친 덕분에 다행히 안전하게 배송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좋아. 진짜 나쁘긴요. 진짜 나쁜 샤코였으면 W를 박았겠죠. 어? 진짜 나쁜 샤코였으면 W를 받고 주는 척 했겠지. 전 W 안 썼지 않습니까? 그건 샥한 샤코라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왜 나쁜 샤코라고 하세요? 가장 세다. 제이도네. 마치 홀린 듯이. 홀린 듯이 타워까지 가서 귀엽고 한 방을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린 베인. 좋습니다. 고생 많은 심리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태틱 하나 사죠. 아 적 트리플 킬인데 레오나니까 괜찮죠. 레오나라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거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괜찮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어. 가자. 자 저는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네. 근데 좀 막상막한가? 16대 12 40대 앞서고 있네. 아이고 근데 운영 쪽으로 우리가 좀 말리고 있구나. 포블도 저기 가져가고 전기 공격! 왜 누가 오고 있어?
누가 핑 찍은 거지? 에코. 어, 크리티컬 잘 뜨네.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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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30%가 아니고 거의 한 40%인데. 전기 찌찌. 물량 먹고.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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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보인다고.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바다의 드래곤. 오케이. 바보 같은 녀석. 바다의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노동비도 안 나오는데 저걸 먹다니. 아우! 나 좀 아우! 이 세상에. 힐러코! 누구 온다! 쟤 누구야! 리븐! 리븐! 리븐이 다 마무리해! 그렇지! 와서! 더블 닥터 주고! 좋아! 이러면은 4명 잡고 2명 죽었기 때문에 2배의 이득을, 환상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좋아 좋아! 쌍쌍한 이득을 본 상황! 오케이! 여기서 또 어떤 이득을 보냐? 1차 타워! 1차 타워! 1차 타워! 이걸 밀어! 이걸 밀어! 거의 다 밀어놨음! 누가 밀어놨는지는 무금으로! 좋습니다! 이거 미셈! 900원이니까 오케이. 이걸 갈 건데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얘부터. 피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고생 많은 심리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차코 루난 가세요. 루난 가면은 팔이 여섯 개가 돼가지고 막 어? 두 배로 때립니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2번 아이템 모르시나요? 2번 아이템은 핑크 와드, 가격은 75원. 원하는 위치에 핑크 하드를 설치하면 핑크 하드가 설치된 시간에 시야를 보여준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짜. 네가 먼저 가. 일로 와! 지금이다! 차차! 파! 파! 이 자식! 저의 분신에게 모든 기력을 소모한 베인은 저에게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거 레오나 잡으면 상당히 좋은데. 1차 타워 밀어, 1차 타워. 영민하게 생각해, 친구들! 왜 이득을 보고 2차 이득을 안 보는 거야? 1차 이득! 1차 이득만 받으면 안 돼! 그 이득을 본 것을 기점으로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배짱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기가 지렸다. 적을 처치. 지금이야! 하하하하! 125원의 이득을 본다마. 좋아. 오케이 오케이. 고생 많은 심리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앨리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앨리스 마무리해줄게. 오케이 굿. 1차 탑 밀었니? 좋아. 그럼 이거 라인 한 번만 더 밀자. 조심해. 오. 아니야, 그거 무리야. 오 좋아. 우리 오실까? 이쯤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 가득 먹고. 오케이. 여기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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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 빠지는 척 하면서 이즈리얼이 왜 있지? 원래 있었나 저런 캐릭이? 오케이, 두꺼비 리시해주면 바로 두꺼비 넙죽 먹자. 여기 확인하고 아우렐리온 솔 같은 친구가 투턴으로 영락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좋아. 범인은 피해주고. 오케이.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빠지는 것이 상책이다. 빠져. 아이고. 늘. 아, 좀 급하게 큐를 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궁 날리면 죽을 수도 있어. 연기해야지. 아, 무서워. 누굴 만나진 않을까? 이런 세상에.
잡았다 하면 뒤로 빠지고 이 안 죽는데 그 정도로? 아야 빨리 아하 야 빨리 죽이지 아하 이 까비 까비 아 까비 그래도 우리 팀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다섯 명을 모두 다 초토화시키는 우리 팀 상당합니다 좋습니다 좋아 키다 나오나 2600원 이거 먹으면 나오겠는데? 이거 먹으면 저한테 얼마 주죠? 200원 주나 300원 주나? 얼마 주지? 이거 먹으면 얼마 줘? 얼마? 아! 60원? 어 됐다 핑크하드 팔면 나온다 좋았어 아까 제가 핑크하드 설명 한 가지는 안 했네요 핑크하드를 팔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사는데 굉장히 좋다 좋았어 다시 돌려받아 좋았어 2600원 가자 현재 AD가 251이기 때문에 이 정도 AD라면 베인을 순간 삭제시킬 수가 있는 딜이고 예즈리얼도 마찬가지고 아우렐리온 소울이 벤시 받기 때문에 벤 아우렐리온 소울이나 이제 앨리스를 잡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즈리얼이나 베인을 잡는 데는 거의 한 2초 남짓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암살자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핑화는 왜 사용 안 해요? 핑화는 베인이 궁을 쓰고 Q를 부르면 걸리잖아요 그것이 이거 이때 쓰려고 가지고 오는 거야 이때 날 찔러봐 와! 와 뭐야 딜 왜 저래 와! 앨리스도 있다 조심조심 그렇지 와 무슨 딜이 깜짝 놀랐네 적금 때리려고 왔다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럴 땐 가장 조심해야 돼 마치 오 좋아 좋아 조심해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은 누나를 상대할 때처럼 가장 조심해야 된다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 좋아 와 여기서 마색 이것도 마무리 시원 와 마무리 시원 딜러 딜러 막노 좋아 이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줬기 때문에 우리 팀은 한타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개구 좋아 이러면 2차 타워 밀라고 핑을 찍어주고요 살리면 들어갑니까? 급 손날치기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은 잘한 플레이는 아니에요 사실 방금은 사실 제가 무리해서 들어가서 퇴로가 없었기 때문에 큐를 이미 소모해서 퇴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책이었던 그냥 막 딜을 넣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득을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다음 아이템은 스킬 구리 빨리 도는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을 산 다음에 물약보다는 핑화가 저한테 소중하지 않은 템이기 때문에 그거 팔고 롱소드 하나 구입하고 아니야 롱소드 구입하고 핑화 가지고 있어 그냥 왜냐면 무대 갈 거야 이 다음 템 그러면 롱소드는 필요가 없다 무대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니니까 가자 좋아 아 좋았어 좋아 이런 것이 바로 자칫 쿠키를 먹어서 교만해질 뻔한 해물파전이가 다시 겸손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상당한 개이득이죠 좋아 따라가주자 오케이 좋아 아 지금은 저는 아 지금 제가 역할에 따라서 레드를 먹는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저의 역할이 저기 원딜을 죽여야 되긴 죽여야 되는데 Q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슬로우가 저기 E와 함께 레드의 슬로우가 걸리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겁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만 먹지 막 욕심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팀원들의 승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우렐리온 솔 이 근처에 있는데
이 근처 이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통한 입구였던가? 아 들어가지 말자. 오케이 근처까지 왔지만 만나러 가진 않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죽은 거. 설마 제가 그걸 모를까봐요. 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해물파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숲에서 숲을 걸어다니는 사람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숲을 아래로 내다보는 매의 시야로 날카로운 시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좋아 이거 잠깐 대기 이런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적을 농락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거블렛 설치해주시고 이쪽 하나 설치해주시고 오케이 완벽하게 두 명을 묶어놓는 거예요. 두 명을 잡아놓으면 우리 팀은 3대4의 매치가 성사되기 때문에 제가 죽을 리가 없죠. 자, 조심하시고 자, 블루가 있네요. 블루 먹어줄게요. 좋아 케이틀리님 마나 없으시니까 집에 가서 채우셈. 오케이 자 팁을 알려드립니다. 꿀팁이죠. 지금은 어때? 오케이 궁 없어 세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적을 놀리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저의 궁극기 쿨타임도 확인을 못했네요. 평소 때였으면 적을 놀리지 않고 궁극기 쿨타임부터 확인했기 때문에 큐를 빨리 썼겠지만 적을 놀리는데 정신이 팔려 궁극기 쿨타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절대로 적을 놀리지 마세요. 항상 매너 플레이. 다친 적을 농락하기보다는 격려해주며 그것이 바로 밝은 소환타이어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운영 아니겠습니까? 저 해물이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해물이 여기서 하마터면 나쁜 길로 빠질 뻔했지만 이번 기회로 다시금 긍정 롤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가자 꼭꼭꼭 아이템 짱 좋다. 9킬이나 먹었으니 가자 꼭꼭 케이틀린이 14킬 에이스네요. 케이틀리님이 에이스야. 길고 쫙 뻗은 팔다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딜. 오케이 이거 솔 바론 가능하지 않나? 솔 바론 할게요. 솔 바론 할게요 저. 아 눈치가 빠른 친구는 오고 있죠. 뭐야 솔바론 한다고요 저. 피읍템 없는데 솔바론 한다고요. 그렇지 뭐야 알아들은 거야 뭐야. 재밌다. 너도 재밌다. 궁 올렸어. 16레벨이야 너 죽었다. 일로와 베인 1대1 맞짱 뜨자. 여기서 아 짜짜 아 큐 썼는데 타이밍 겹치다니 이런 세상에. 아 큐 스킬은 미리 세 번 더 복창해. 큐 스킬은 미리 좋아 그 정도 반성이면 됐어.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미리 쓰자. 미리 감지화도 하나 사고 좋아. 말하고 싶다 잠깐만 내 거 와 저 물약 어디 갔어요? 아까 팔았구나. 아 물약 다시 보고 싶어진다. 오케이 진짜 세다. 이제 진짜 세다 세상에. 이제 진짜 세요.
이제 진짜 남해 바다에서 가끔 잡힌다는 8m의 개복치를 30초 만에 다 해체해버리는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공격과 공속이기 때문에 저의 앞날이 매우 기대됩니다. 좋아! 와딩 하나 하고. 개복치가 뭐예요? 지존 큰 붕어. 좋아. 바다의 산삼. 조심해. 좋아. 이제 끝내자 친구들. 참치보다 크나요? 어? 저 개복치 옆에서 참치는 멸치처럼 보이지. 개복치가 입 벌리고 있으면 참치 100마리 개복치 입으로 들어가도 티가 안 날 정도야. 폭탄 한번만 더! 아씨! 아씨! 오케이, 다음 일자! 우리 케이틀리님은 실리를 중요시 하는구만! 공 쓰자! 에이, 안 맞는데. 아직도 타워를 밀고 있어, 나의 분신이. 야, 분신은 왜? 분신은 신경도 안 써. 좋아! 좋아! 자, 두 번째 판도 샤코로! 야, 샤코로 승리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샤코로 승리한 거는 하루 이틀 3일 나흘 5일 일주일 30일 40일 50일 60일 80일 90일 93일만 샤코로 승리한 것은 샤코로 마지막 승리했던 93일 전 그 이후로 93일 만에 샤코로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93일 만에 승리인 만큼 그만큼 1승이 아닌 마치 10승처럼 10영승처럼 기쁜 상황. 샤코로 승리를 하다니요. 아, 안녕하세요 란다. 안녕히 계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잘했다 여러분들. 이번 샤코 영상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었다 혹은 잘한 점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 혹은 재밌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과 모바일 버튼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장면이 있다면 꿀잼각을,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셨다 하면 좋아요를, 그리고 자주 오실 거라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